라이카 SL의 AF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카 SL의 AF 모드에는 AFS, AF Continuous, 그리고 AMF가 있으며 자동 초점 모드에는 정적, 역동적 트래킹, 자동 인물이 있습니다. AF 필드 사이즈에는 원포인트, 필드, 그리고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AF 싱글 상태에서 정적, 원포인트로 AF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으로 측과점을 변환합니다. 혹은 터치를 활용해서 측과점을 변환할 수 있는데 현재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터치가 갈 만큼 정전시 터치 스크린의 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조이스틱으로도 측과점을 변환하며 조이스틱 중앙 버튼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라이카 SL의 버튼 추적 성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모드는 빠른 연속, 초점 모드는 AMC, 자동 초점 모드는 역동적 트래킹, 그리고 AF 사이즈는 필드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반전 반대 경우는 AF 포인트 하나 크기보다 작은 기사체의 경우 동작 인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AMF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F의 경우에도 터치를 활용하여 측과점을 변동할 수 있으며 조이틱 중앙 버튼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현재 역동적 트래킹으로 자동 초점 모드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AMF 상태에서도 조이틱 중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F가 작동하게 됩니다. AMF 역시 포커스 피킹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